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명 파괴적인 탈원전 정책이 이제 정권 교체와 함께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 따르면은 2030년에 발전량 비중을 원자력 발전소 32.8%,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21.5%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계획보다도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비중은 줄인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년 4월 고리 2호기부터 2035년 한빛 4호기까지 줄줄이 문을 닫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 12기는 가동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도 2032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전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예컨대 지금 33% 전기 생산량 중에서 33%를 원전으로 메우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은 10여 년 전인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란 게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비 용량과 실제로 생산하는 전기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신재생 설비는 올해 28.9 기가와트에서 2030년 71.5 기가와트, 2036년이 되면 107.4 기가와트로 늘어나지만은, 이 변동성이 큰 탓에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효 용량은 기관 설비 용량의 13에서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LNG 발전소,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선두그룹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제 역할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사 제목이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문 정부에서 폐쇄하려던 원전 12기 모두 계속 가동한다. 이게 정권 교체의 보람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정도 올라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짜고, 우리 정부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례를 들면은 문재인의 이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 2011년에 일본의 동북 지방에서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독일에서 메르켈 수상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체 전기 생산량 중에서 원전이 22%나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되면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니까 지금 유럽이 야단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계속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전체 전기 생산량 중에서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량이 70.6%나 됩니다. 이 비율에서 세계에서 1등입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 기수로는 미국이 1등이고 프랑스가 1등인데 의존도는 프랑스가 전체 전기 생산량의 70.6%, 우리나라는 한 30% 되죠.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물론 드골 대통령 시절에 원자폭탄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은 그 추세가 계속된 건데 프랑스에서도 올랑드 대통령이 한때 탈원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유럽에서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즉,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제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독일이 지금 제일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펴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독일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남은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그 도움을 지금 거절할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 에너지 자급률이 50%나 됩니다. 이 굉장히 큰 자급률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전기 말고 에너지 전체 자급률이 50%인데 이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으면은 우리 전기 이렇게 싸게 쓸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정부에 기초를 해가지고 탈원전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2017년 고리 원전 이제 종료식에 참석해가지고 악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악담을 했느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 몇백 명이 죽었다라는 허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방사능 누출 사고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에는 방사능 누출이 외부로 된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히려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니까 그 뒤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온갖 장난질을 다 하다가 결국 앞으로 몇 사람은 감옥에 갈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이게 정상화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국가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개념으로서 묻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국가 정상화입니다. 탈원전 정책 중단시킨 거, 이게 국가 정상화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재개하는 거, 이거 안보 정상화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기분 좋은 뉴스, 문 정부에서 폐쇄하려던 원전 12기 모두 계속 가동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홍보 수단이냐, 홍보거리냐 이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 안 해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야 지지율이 회복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의 보람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원전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한국 문명건설의 10대 문명건설의 하나입니다. 10대 문명건설이라는 게 뭐냐? 저보고 꼽으라면은 뭐 10개 다 꼽을 필요 없이 고속도로 건설, 4대강 정비사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그 다음에 이 4대강 유역개발을 통해서 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서 물 부족 현상을 안 느끼도록 한 거, 중화공업 건설 등등 이런 거죠. 이게 문명건설인데 문재인은 문명파괴자입니다. 문명파괴란 건 뭐냐? 과학을 무시합니다. 이 원전 폐쇄가 그거죠. 그 다음에 법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무시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정권 놓쳐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보와 정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